이번 판 1등이 꼴등 벌칙 정해준 게 어때? 내가 1등하면 흉가체요? 흉가체요? 나쁘지 않을지도? 아이고 어떤 쌍놈의 새끼가 우리 수정님을 밀었죠. 개새끼 내가 아이디 봤어. 마마님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진짜. 마마님 옛날부터 존경했어요. 그러면은 내기하신? 내기? 뭔 내기? 어떻게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 뭐 아 마지막이 아니지 처음 죽는 사람이 마지막에 죽는 사람은 나 너 이길 듯? 나? 와 진짜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바를 듯? 내기 뭘로 할래? 내기 그니까 뭘로 하지? 1등한테 내기는... 뭐 해주게 할래? 아니면 꼴등이 벌칙 받게 할래? 1등이 꼴등한테 벌칙 해주게 정해주게 할래? 그럼? 응 오케이 1등이 꼴등 오케이 오케이 1등 안 해야겠다 내가 약간 1등 하려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뭘 해야 중간, 될지 모르겠어 중간만 딱 해야지 아니지 야 벌칙이 그런 걸 수도 있잖아 나한테 뭐 기프티콘 줘 아 피자 파주기야 어 이번 판 피자 내기 메타? 한판 메타 한판 메타 한판 나 피자 갈고 하네 한판 얼마짜리 피자인데 이거 다음판 바꾸면 되잖아 약한 걸로 뭐 다음판 쥬파쥬스 하면 되지 아니 걔 차이가 너무 크잖아 이번판 피자빵 아니 쫄 아니 쫄이 아니야 야 한판에 기본 9만원 나가는 것들 아니야 아니 그 다음에 뭐 벌칙으로 해도 되잖아 어 자신 없어? 꼴등이 불쌍해서 그러지 뭐 아 진짜 기다려보세요 만약에 내가 꼴등을 했을 때 얘네 세 명을 손절을 하는 게 이득일까? 피자를 주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득일까? 그거에 대한 계산을 조금 해봐야 되고. 좀 고심해서 고르네. 뭐지? 아 이거 아, 있었네. 아 나 이거 해봤어. 이거 가챠 게임 아니야? 어 맞아. 어. 가챠 게임? 가챠 게임. 가챠 게임이 아니라. 가챠 게임. 그치. 가챠 게임이긴 하지. 이런 아, 가챠 게임은 가챠 게임이긴 해. 무조건 가운데. 무조건 가운데. 진짜. 진짜 무조건 가운데. 무조건 가운데. 진짜. 봐봐. 봐봐. 나이스. 아 씨발 뭔가 느낌이 여기다 나 좆됐음 오케이 뒤에서 쫓아가 아 맞아 시프트 누르지 말랬지 나 시프트 누르고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었네 아 어 이거 큰일 났는데 나 꼴등인데? 아 잠깐만 와 이거 개가 착 와 나 미쳤나 와 이거 실화냐 이거? 제발 한 번만 제발 안돼 안돼 나이스 아 이거 잠깐만 아 힘에 떨어졌어 우리 다 떨어졌는데? 아니야 나 살았는데? 오 김돌보 혼자 살았어? 어? 아 이게 꼴등이 안정해졌네. 내가, 아 이게 꼴 중에 한 명 골라가지고 하면 되는 건가? 아 꼴등이 안정해졌네. 아 그러면 지금 3명이 떨어졌는데. 맨 뒤에 있던 애가 꼴등인 거지 애들아. 와 뭐 이러면 안 되지 애들아. 이러식 이러는다 너네랑 게임 못해 진짜? 어? 안 되겠다. 아니 이거 셋이서 한 판 더? 아 김돌보 혼자 했다 두고? 야 너 사회성 문제 있네? 이번에 우리 꼴등 정하는 거지? 그럼 똘보기는 깍두기야? 아니 나는 제외 열애지 열애 어? 똘보기가 나랑 겸상을 하려 그래 무효로 하자 그래 김똘보기 꼴등하면 무효로 하자 아니 처음부터 말을 해야지 그런 거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할 거면은 방금 맨 뒤에 있던 애가 그냥 피자 사서 돌려야지 임마 근데 똘보가 어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냐? 아 안 먹을 거야 그거 이제 어? 이건 뭐야? 펭귄 어딨어? 아 가운데 있다 귀여워 아까 내꺼야 내꺼죠 안돼! 시발놈아! 슈슉 시발놈아 슈슉 펭귄 새끼 펭귄 시발 오케이 나 됐어 혼자 오케이 100개 나이스 성공! 제발 우리 셋이 왜 남아있냐? 잠깐만 아 너네 진짜 공격이 싫어하는구나 이거 결승 아니야 와, 이제 이러면 절대 김돌보한테 죽어도 피자 사줄 수 없어 죽어도 맞아 제발 잠깐만 아, 제발 마지막 나옵니다 아 나 이거 자신 없는데 알지? 이거 떨어지면 탈락이야 몰라 일단 무지성으로 달려 그 와중에 마마 이거 견제 좀 필요하겠는데 이거 고인물께 너무 큰거 전혀 잠깐만 피벤 어디 갔어 어 뭐야 뭐 어떻게 된 거지? 어 마마가 떨어졌어 떨어졌어 안돼 나 떨어졌어 마마야 축하해 뭔 피자 먹지? 나는 약간 컨비네이션 파 기본 베이스에 충실한 약간 그런 거 어림도 없지 바로 하와이안 어림도 없지 하와이안 바로 길 이번에도 내기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
이번 판 1등이 꼴등 벌칙 정해주기 어때? 나 너무 어려워서 우리 정하고 가자 미리. 나 못 정하겠어. 난 1등 하면은 그래? 응. 괜찮아 피부야, 넌 어차피 1등 안 할 거니까. 그래, 그러면은 1등이 정해주기고. 아 뒷순서야 개 같은. 아 이거 진짜 이거 부조리해. 뒤에서 시작하는 거 순서빨 에바야. 아 김도 아 뭐야 어떤 새끼야 나 잡는데. 아 잠깐만 이거 잠깐 이건 아니지. 근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이거 잡으면 이렇게 올 아 이런 까비. 근데 마마가 알려주려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마마 그렇게 살지 마라. 마마 이제 똑바로 살아라. 제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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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야 수정이 왜 여기 있어? 나가 여기 있어. 이브야 진짜 이브야 이 떨지 말라 그랬지. 이 편견 급하게 지는 거 못 배웠어? 그렇게 롤을 해도 몰라? 이 편견 급한 진다고. 어 잠깐만 잘하면 들어오는데 잘하면 안 될 듯. 안 될 듯. 뭐야 나만 떨어진 거야 지금? 일단 1등을 하면 되네. 1등만 하면 된다. 1등만 하면 되네. 다들 수정이 벌칙 뭐 생각해놨어요? 여기서 말합시다. 저는 뭐 흉가 체험 생각했는데 나는. 어 나도 비슷한데 난 흉가에서 밥 먹고 오기. 오. 제발 그거 밥도둑이다. 밥도둑이면 안 돼? 아 이제 마음 편하게 해야겠다. 방금 전에 지금 누가 다이빙 하는데 그냥. 마마 어디 있어? 마마 떨어뜨려야 되는데. 잘한다. 일로 와 이 새끼야. 일로 와. 일로 와. 뭐야 마마가 1등. 기분이 좀 꿀꿀하네. 야 수정아 뭐하냐. 마마님 기분 꿀꿀하시지. 마마님 어디 뭐 제가 그 재롱이라도 불릴깝쇼? 어떻게 불러볼깝쇼? 이거 VR 있어? 이긴 있는데 세팅을 좀 해야 할지도? 아 그러면 세팅하고 VR 공포해. 아 일단 오케이 그럼 VR 할 테니까 그러면은 이번 판도 게임 정 갈까? 게임 정. 그러면 이 판에도 지는 사람 이거 VR 같이 하는 겁니다. 자 VR을요 제가 방금 부셔버렸어요. 잠시만요. 저도요. 졌댔네. 무조건 1등 해야지. 이거는 뭐 쉽지 않아. 시발. 아 뭐 쉽지. 어 1라운드는 왜 어디 내가 1등하면 흉가채요? 어? 흉가채요? 나쁘지 않을지도? 거기서 이제 딱 하와이안 피자? 같이 하는 뭐 게임 나 아까 뭐 본인 흉가 얘기 나오실 때는 그냥 조용하지 막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시는데 흉가가 뭐가 재밌어. 같이 하는 게 재밌지. 아 이왕 이렇게 된 건 그냥 우리 네 명이서 다 같이 VR 공포 게임 하실래. 어차피 우리 공부 게임 할 때 네 명씩 모이는 거 같은데 느낌 보니까. 맞다 마마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응 여기서 후추 떨어질까 말까 떨어질까 말까. 뭐 하는 거지 이게? 몇 살이야? 무슨 소리를 있는 걸? 어머! 이거 그러면 내가 아닌가? 마지막에 살았으니까 내가 1등인 거네 그러면? 맞아. 그렇습니다. 아, 처음부터 1등이셨죠. 아 그래 아까 전에 떨보기가 뭐 아까 전에 아이고 이게 파인애플을 매긴다고 그랬었지? 방송이니까 그 제가 봤을 때 네네 그 저 새끼가 나쁜 새끼가 아닐까. 근데 일단 꼴등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냥 둘이 꼴등 할래? 괜찮아. 아니지 그건 아니죠 삐분디. 그러면은 꼴등 아닌가요? 근데 이거 의미가 있나? 선배님들은 이제 일찍 탈락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그 게임 안 하시고 편하게 그냥 우리 저희 재롱 떠는 거 보시면서. 근데 나는 똘보기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반대할래. 마마님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진짜. 마마님 옛날부터 존경했어요. 네. 빅맨도 같이 해줄까? 아니 그게 아니라 김돌보기 벌칙하는 게 너무 재밌죠. 왜냐면 저 새끼 처음부터 입을 털었거든요. 그리고 저거 얄밉게 지금 제 피자 처먹잖아 이제. 아닌데 나 오늘부터 하와이안 피자 개 좋아할 건데? 그리고 아까 마마님이 주시는 그 뜨끈뜨끈하고 소중한 하와이안 피자 그거 그냥 누나 입속에다가 던져버리겠다. 바로 시켜가지고 액자에다 걸어놓을 거야. 액자에다 걸어다가 내가 컴퓨터 위에다 둘 거야. 한 달 뒤에 인증샷 해 개새끼야. 디콘을 액자에 넣을게. 피자에 넣을 순 없잖아. 전에 경쟁하자. 선생님 악수해주세요. 아니에요. 죽어버려. 으아, 으아, 죽었다.
아니 세상에 진짜 2학년이었는데? 어? 나이스! 아 내가 아가리 타지 못했잖아. 딸라마 그냥 대가리를 그냥 어? 야 우리 삐부님 존경하는 삐부님. 아 그러면은 네네네 VR 있으니까 아니 제가 또 VR 구해올 수 있죠. 아니면 바로 구하죠. 바로 원할 때 삐부님이 원할 때 같은 날 제가 구해오죠. 바로 원할 때 없으면 씨바 훔쳐올게요. 옆집에서 김똘복집에서 VR을 훔쳐올게요. 피자 제가 하와이완 피자 들고 배달 온 척 해서 아니 그건 왜 들고 와. 그러면 제가... VR을 흉가에다 두고 온 다음에 그거를 찾아와가지고 VR 갖고 삐부 컨텐츠 존재네. 근데 그렇게 하면 삐부님이 그걸 직접 그걸 숨겨놓으셔야 돼가지고 힘드시니까. 아 제가 숨겨놓을까요 그러면은? 찾아오시면 삐부님 아 네가 숨겨놓으면 가능해요? 씨발 가능하세요? 삐부님 또 날씨도 이거 덥고 요즘 같은 35도 이제 때앗볕에 그 햇빛에 날 밝은 날에 그 가면을 아, 덮고 춤 아 아쉽네. 그러면은 VR 공부 게임 같이 합시다. 아 그쵸 그걸로 합시다. 그러면 좋네. 아 근데 혹시 그 꼴찌인 김에 한 명 더 데려오실 수 있나요? 이거 공포 게임 두 명이서 하면은 좀 그러니까. 마마 VR 있어? 마마 방금 부셨어. 왜? 아 방금 부셨어?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뭐 네 명이 다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럼요 좋죠. 대신 쟤네들은 꼴등이잖아? 응. 앞장 쓰는 거야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근데 진짜 그 말에 후회 없지? 어? 마마는 좀 후회할 거. 마마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말에 후회 없는 거다? 와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야? 갑자기 집에 불이 난 듯? 괜찮아 VR은 잘 안 타. VR은 안 타. 아 VR은 안 타 괜찮아. 근데 다수결이 또 이렇게 됐는데 마마만 또 빠지면 또 우리가 빠지면 또 그렇긴 해. 어. 이거 판이 깔렸는데